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미운사 중고급 애드립 학부모원집 2권에 수록된 미운사랑의 마지막 곡, 마지막 부분이죠. 13번째 강의입니다. 자, 이 부분 한번 공부해봐. 악보 한번 띄워볼까요? 네,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공부를 해볼 건데요. 자, 꾸미는 부분, 그 다음 비브라토 부분, 없는 부분도 내가 체크해서 지금 이 강의에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불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런 부분입니다. 한 번 다시 불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연주했습니다. 앞에 꾸밈은 한번 배워볼게요. 그 다음에 난 운명 운명 따라단 따라단 이렇게 느낌 살려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 따라란 솔라소 이렇게 철상 맞게 느낌을 넣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비브라토는 맨 마지막에 야 부분 맨 뒤에 12개에서 16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. 리듬 부분은 앞에서 다 배웠어요.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연주해봤습니다. 자,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곡을 연주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이 부분 연습하셔서 밴드에 올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종버튼까지 땅땅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. 이 악보집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까지 연습을 정말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또 우리가 다음 곡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워나갈 겁니다. 그래서 여기는 색소폰 학교에서만 이렇게 공부를 배워볼 수 있다는 거,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실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이 부분들 꼭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